도라에몽이 도구를 꺼내주지 않자 짠돌이라고 하면서 특별 할인 로봇이라며 도라에몽을 비하하는 진고. 도를 넘은 인신공격에 도라에몽은 울먹거립니다. 도라에몽은 진구를 두고 장구가 있는 미래로 돌아가 버리죠. 도라에몽에게 사정을 듣고 같이 화가 난 장구, 그리곤 귀가 있는 도라에몽을 데리고 과거로 갑니다. 공장에서 수리를 완벽하게 했다며 다시 진구에게 주죠. 하지만 귀가 생겨서인지 성격도 변한 것 같은 도라에몽은 이불 아니면 못 잔다며 진구 잠자리를 빼앗고 쥐를 봐도 놀라긴커녕 입맛을 다십니다. 심지어 맨손으로 꼬리를 잡고 잡아먹으려고 하죠. 사실은 도라에몽에게 못되게 군 할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다른 로봇에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해서 진구를 속인 거였는데요. 결국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. 단행본에 실리지 않는 짜투리 외전 에피소드라고 하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키무비였습니다.